안녕하세요. 정일TV 최정일입니다. 며칠 뒤 갠쉬가 아끼는 부하 한 명이 이 성씨가 자인 자모라고 있는데 차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답니다. 갠쉬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자모는 그래도 형님이 의리를 지키네요. 저희 친형보다 진짜 100배는 더 친형 같아요. 갠쉬는 왜 니네 친형 안 와봤어? 네, 아마도 제가 또 돈 달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안 온 것 같아요. 뭐? 어디 그런 형제가 다 있어. 내 가서 잡아서라도 끌고 올게. 이어 1990년 4월 15일 이날 갠쉬는 오른팔인 왕웨이와 함께 그 자모의 형 집으로 찾아갑니다. 문을 똑똑 두드리자 자모 형이 나옵니다. 그리고 갠쉬가 집안을 들여다보자 여자친구랑 단둘이 있었습니다. 때는 밤 10시쯤이었거든요. 자모 형도 얼굴을 다 알고 문을 열어준 거였죠. 사실 자모는 댄쉬 부하기 전에 짜게바지 친구였으니까 그 형도 댄쉬 얼굴을 다 알고 있었죠. 댄쉬야. 왜? 어이 자모씨. 그쪽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어떻게 얼굴 한 번도 안 비추냐? 어이? 참 어이가 없네. 남이 집안 일에 뭔 간섭이야. 그리고 너 형을 오랜만에 보고 어이가 뭐야 어이. 나랑 형제니까 그렇지. 걔 지금 병원비 없어서 쫓겨날 신세야. 형제? 그럼 너 이 형제가 나서서 도와주면 되겠네 뭐. 더 볼일 없으면 꺼져! 하고 자모 형이 문을 닫으려 하자 왕웨이가 문을 손으로 탁 막습니다. 니는 뭐야? 뭐 하자는 거야? 하고 소리치는데 갑자기 배 쪽에 싸늘한 뭔가가 쑥 들어오는 느낍니다. 갠쉬가 이미 비수로 찌른 거였죠. 이제 얘네는 말 한마디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칼이 들어가네요. 칼 한 방을 먹고 자모 형은 정신이 들었는지 아 알았어 그만해 우리 좋게 좋게 말하자 하며 뒤로 물러납니다. 이어 그의 여친도 와서 말립니다. 어머 무슨 일이세요? 이어서는 곁에 왕웨이가 자모 형을 계속 쑤셔대고 갠쉬는 자모 형 여친이 머리채를 잡아주고 침대 쪽으로 갑니다. 그리고는 침대에 확 미쳐버리고 이불을 그녀의 머리에 확 덮어버립니다. 어이 잘 들어. 이불을 너 혼자 벗는 순간 너도 저렇게 죽는 거야. 이어 왕웨이와 갠쉬는 자모 형이 숨통을 끊어놓고 수습에 들어갑니다. 피 흔적도 치우고 자신들이 지문도 닦고 갠쉬는 여자한테 묻습니다. 어이 너네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거 있냐? 자전거 하나 있습니다. 밖에요. 왕웨이와 갠쉬가 삽질을 좀 하고 이 땅에 자모 형 시체를 묻으니 날이 거의 밝아지려 하고 있어요. 왕웨이가 덩치도 좋고 힘도 좋으니 자전거를 타고 앞에 그 자모 형 여친을 앉히고 뒤에는 갠쉬가 앉고 그 셋은 자전거 하나로 갑니다. 사진을 보시면 이 자전거를 중국에서는 얼빠 자전거라고 하는데 예전에 성인 남자들이 많이 타고 다녔죠. 그 셋은 이 자전거를 타고 왕웨이 집 부근까지 가게 되고 갠쉬는 왕웨이 보고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합니다. 왕웨이는 그때 혼자 집에 들어가라고 하니 갠쉬한테 불만을 표현했답니다. 뭐 사람 죽일 때는 오라고 달달한 일 앞에서는 또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니 그런 거겠죠. 갠쉬는 그때 정색해서 들가라면 들가! 하고 외쳤고 그때부터 둘 사이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. 이어 갠쉬는 그 여자를 칼로 협박하여 택시를 타고 자신이 아지트로 향합니다. 그 뒤에는 뭐 아시다시피 간간이 벌어지게 되죠. 이어 이튿날 아침 갠쉬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왕보라고 부르는 자신이 부하집으로 갑니다. 아예 이제 지 여자친구인 줄 알아요. 왕보 집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마침 루린이 있었대요. 루린아 니는 요즘 뭔 일이냐? 얼굴 보기 참 힘들다. 아 저요 이제 마누라도 생겼고 애도 가졌대요. 이제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요. 자신이 부하가 의젓하게 아빠가 되게 생겼으니 갠쉬도 기분이 좋았대요. 그들은 기분 좋게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시다가 새벽 3시가 됩니다. 갠쉬는 왕보의 눈길이 자꾸 그 잡아온 자모 여친한테 가는 걸 느낍니다. 오케이 오늘 기분도 좋은데 허락해 주지. 갠쉬는 왕보한테 눈길을 주어 허락하자 이 왕보는 얼싸 좋다 하며 자모 여친이 손목을 강제로 끌어 옆방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는 또 간간이 벌어지게 됩니다.
그들은 옆방의 그 처절한 비명소리를 듣고 술이 그냥 과연 넘어갔을까요? 이어 루린 부부들과 텐쉬는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계속 술잔이 오갔고 한 20분쯤이 지나자 다른 방에 있던 둘은 나옵니다. 왕보야, 형 이제 가봐야겠다. 이어 루린과 따야리도 일어나서 배웅해 주려 하니 아니야 아니야, 니들은 얼른 자. 제수씨 뱃속에 애 생각해야지. 왕보는 텐쉬와 그 여자를 배웅하여 나섭니다. 그들 셋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이어 따유라고 부르는 곳에까지 지나가게 됩니다. 때는 새벽 4시쯤이었고 주위는 깜깜하고 조용합니다. 텐쉬는 길 곁에 있는 하수도 뚜껑을 보고 왕보야, 저 하수도 뚜껑 좀 열어봐. 텐쉬 일당 중에서도 제일 힘 좋고 무식하고 또 말도 잘 듣는 왕보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수도 뚜껑을 열어제낍니다. 그 열어제끼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여자한테 텐쉬는 슬그머니 뒤로 다가가 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. 여자는 깍 하며 소리 지르며 도망치지만 자신도 모르게 왕부어 방향으로 가게 되었으며 왕부어는 그 여자한테 귀샤대기를 쫙 날립니다. 그 여자는 귀샤대기를 맞고 뒤로 넘어졌으며 헌신이 힘을 다해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. 텐쉬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서 이 하수도 쪽으로 가며 연속 가슴에 향해 칼질합니다. 하지만 이때 이 부근에서 농사를 준비하러 가던 농부 5명이 그 비명소리를 듣고 손에 있던 낫이랑 이 농기구를 꽉 쥐고 뛰어가 봅니다. 텐쉬와 왕부어는 5명의 남자들이 낫이랑 잡고 뛰어오니 그냥 놀라서 도망쳐버립니다. 그 남자들은 와보고 깜짝 놀랍니다.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딱 그냥 하수도 구멍 곁에서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. 몇 초라도 늦었어도 그녀는 하수도에 버려졌을 겁니다. 이어 그들은 이 여자를 응급실로 옮겼는데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구했답니다. 이 여자 덕분에 텐쉬 일당은 실마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. 4월 18일 경찰은 여자를 찾아가 용의자들 사진을 쭉 보여줬는데 그 중에는 왕웨이와 텐쉬가 있었고 그 여자는 면바로 지목하게 됩니다. 드디어 경찰 측은 지금까지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들이 용의자를 알게 됩니다. 제일 처음 잡힌 사람은 텐쉬의 왼팔 류원팅이라고 했답니다. 그는 택시 안에서 온 하루 시체랑 나란히 앉아 있었던 그 악몽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경찰들한테 그냥 모두 불게 되었죠. 이어 경찰들은 텐쉬 일당 조직 규모와 명단을 대충 알게 됩니다. 이어 모든 경찰들을 총동원하여 텐쉬 일당을 찾습니다. 두 번째로 잡힌 주요 인물은 왕웨이였습니다. 왕웨이가 급히 잡히게 된 원인은 이러했습니다. 왕웨이는 그날 자신들이 조직원인 류원팅이 경찰들한테 잡혔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밖에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. 얘는 생각 같은 게 아예 없나 봅니다. 그는 길 가다가 어깨가 툭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. 왕웨이는 어이 눈깔 똑똑히 두고 다녀 라고 하니까 그 대방은 너나 똑똑히 앞을 보고 다녀 라고 대답했답니다. 이후 왕웨이는 두 말 할 것 없이 그 청년을 향해 걸어갔고 그 청년은 한판 붙어보자 이거야? 주먹을 쥐고 준비했답니다. 하지만 왕웨이가 쥔 거는 주먹이 아니라 비수였죠. 왕웨이는 또 그 청년을 수십 번 찍어서 즉사시킵니다. 그 청년은 아마 죽을 때 야 이거 완전 반칙이지 칼을 쓰다니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이어 경찰이 주먹을 끈 왕웨이는 4월 27일에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. 경찰이 텐슈에 대해 묻자 왕웨이는 어차피 텐슈와 여자 관계로 사이가 안 좋터지라 모두 불게 됩니다. 텐슈의 사돈의 팔촌까지 불었다고 합니다. 이 키 185에 온몸이 그냥 통 근육으로 되어 있는 이 왕웨이가 속은 요만큼 좁았던 거죠. 제2인물인 왕웨이가 불게 되자 사건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. 텐쉬 일당 조직원 21명, 다른 조직원들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냥 자기가 참가한 중대한 사건 15건, 그 중에서 자기가 칼로 찍어 죽인 사람 4명, 강도질 할 때 칼로 그냥 쑥쑥 긁어 놓은 것도 포함도 못 됐죠. 빼앗은 돈 합하면 6만 위엔 정도, 그 중에서 또 4차례의 경찰을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다 불게 되죠. 제가 얘기한 건 3가지죠. 네, 나머지 한 가지는 기록에 없습니다.
이후 경찰들은 대대적으로 체포를 진행합니다. 며칠 안 지나 거의 다 잡히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텐쉬 룰린 순완종만 남았대요. 텐쉬는 왕웨이가 알려준 집이나 피난처 그리고 사돈이 8촌 집까지 몽땅 수색했는데도 없었대요. 텐쉬를 잡는데 어려움이 닥친 경찰은 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때 한 사람이 경찰서로 찾아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회에 또 뵐게요. 자, 이제!